깨끗한 정치, 공정한 나라, 속 시원한 국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정치의 통합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정치가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악법, 악행, 악습, 대한민국 체제를 반하는 반체제 악법들을 철폐시키겠습니다. 또 반시장 경제 법들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열어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에 반하는 그러한 악법들을 폐기시키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권력 게이트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들의 단죄를 하겠습니다.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붉은 적폐의 인사들을 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정치는 무너졌습니다.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일당 독재로서 국회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권력형 비리, 또 권력과 언론 방송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 이러한 좌파 독재 정권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입법권이 살아있고, 행정권이 살아있고, 사법권이 공정과 공평을 기준으로 법을 처리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100명 줄여서 200명으로 만들겠습니다. 비례대표 50명과 지역구 150명을 만들겠습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하고, 행정이 행정다워야 하고, 사법부가 공정한 사법부의 잣대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공정과 상식과 자유가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공정한 나라, 속 시원한 국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정치를 우리 공화당은 실현하겠습니다.